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이곳이 기회의 땅이 될 거다 이런 쪽도 있고 또 한쪽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참을 확 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LH 직원들이 여기다 땅 투기를 했어요. 정말 뭐 안타까운 소식이고요. 분노도 많이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는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옛날처럼 무조건 집값 오를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. 좀 반대 의견도 많아요. 교통 때문에.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땅 투기 이슈가 나온 건데요. 직원 14명이 이제 광명 시흥 일대에서 약 2018년부터 2년에 걸쳐서 2만 3천 제곱미터, 평수로 따지면 7천 평 정도가 됩니다. 이거를 100억대에 미리 사들였다, 선추매를 했다라는 것이고 보니까 대출을 거의 50억 이상. 그러게 반 이상 대출 받았다고요.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가 대출을 이렇게 세게 받았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그러니까. 있는 거죠. 매달 그 이자를 감내하더라도 2, 3년 내에는 여기서 큰 건이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 뭐 누가 봐도 투기를 넘어선 정말 이건 뭐 불법 범죄 같고 왜냐면 투기 LH 직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정책 신뢰성 또 광명 시흥 주민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. 이거 발표된 데 일주일밖에 안 된 데다가 뭐 100억 원대 뭐 7천 평 얘기 나오시니까 정보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이 처음인가?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사실상 정부 정책 자체 일종의 물음표를 달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죠.